안녕하세요. 숨꾸락쟁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통 매듭 중에서 단지 매듭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단지 매듭은 매화 매듭과 새쪽 매듭으로 이루어진 매듭입니다. 자, 두 가지 컬러를 준비해서 한 가지 컬러로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좀 보시기에 편할까 싶어서 두 가지 컬러를 준비했고요. 일단 묶어주었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매화 매듭을 한번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매듭이 매화 매듭의 중앙에 올수 있도록 실을 감아주겠습니다. 자, 중지와 검지 사이에 놓고, 자, 노란색 부분 한 바퀴 돌려서 이 매듭이 자, 뒤로 가게끔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초록색을 끝목이 오른쪽 위로 가게 이렇게.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길게 늘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노랗게 한 바퀴 돌린 거 위에다가 두 번을 감을 건데요. 자, 중지와 금지 사이를 팔자로 두 번을 감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느 쪽 부분으로 감으셔야 되냐 하면은, 자, 당겨지지 않는 부분. 이건 이렇게 당겨집니다. 자, 오른쪽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돌아와서, 팔자처럼 감았죠? 또한번 그대로 감아서 팔자처럼 돌려서 그대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노란색 끈으로. 자, 이세 개의 끈 중에서 앞에 있는 두 개의 끈만 지나옵니다. 아래로. 그리고 자, 초록색 끈 아래로 지나서 두 개의 고리 중에서 앞에 있는 고리만 먼저 떠줄게요. 이렇게 빼서 그리고 왔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노란색 끈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두 개의 끈 중에서 앞에 끈만 떠줄 거예요. 자, 또 마찬가지로 초록색 끈을 지나서, 자, 아까 이렇게 돌아간 주머니 모양처럼, 자, 이렇게 노란색 끈이 이렇게 돌아갔죠? 자, 요 주머니처럼 생긴 것에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고리를 뜨기 위해서는 이 아래로 들어갈게요. 자, 저는 설명할 때 이걸 주머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고리를 뒤에서 앞으로 떠주고, 자,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이 노란색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자, 나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매화 매듭이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자, 손을 빼서 매화 매듭의 모양을 다듬어 볼게요. 한번씩 이렇게 당겨 보세요. 매화 매듭은 총 꽃잎이 5개가 생기는데요. 자, 제가 여기를 묶지 않았다면 여기도 꽃잎이 하나가 생길 거예요. 묶지 않았다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꽃잎이 5개가 만들어진 매화 매듭이 나왔습니다. 이제 실을 좀 조여서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에서 꽃잎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꽃잎은 조금 길게 당겨 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 조금 길게 당겨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매화 매듭 모양이 자, 여기에 회오리처럼 6개의 회오리가 돌아가고 있고 꽃잎이 5개가 생깁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 아래쪽에 있는 이두 개를 조금 길게 늘려주고요. 자, 여기 가운데에다가 제가 이제 가락지 매듭 해둔 게 있는데, 가락지 매듭을 끼워줄게요. 가락지 매듭을 두 개를 끼우셔도 되고 하나를 끼우셔도 돼요. 그래서 자, 요 가락지 매듭을 제가 예쁘게 조여주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가락지 매듭을 이렇게 예쁘게 이제 끼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으로 매화 매듭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고리는 이것으로 할 거고요. 자, 고리 만드는 거 보세요. 우리가 항상 중지와 금지 사이에 실을 끼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고리가 이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실을 항상 오른쪽 위로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두 개의 사이로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한번 이렇게 감, 두 번을 팔다처럼 이렇게 감는데 첫 번째는 이것으로 감을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이렇게 감아줄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이 남아있는 부분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 손가락을 앞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자, 해서 항상 오른쪽 안 당겨지는 부분으로 팔자처럼 그는데요. 자, 이 손가락을 반드시 거쳐서 돌려서 다시 이 손가락으로 걸어주셔야 돼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해놓으시라고. 그래서 오른쪽 부분으로 팔자처럼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돌려서 그리고 한 번. 자, 이렇게 된 이유가 손가락을 그렇게 한 이유가 자, 그럼으로써 이쪽 중지 손가락에 두 개의 고리가 생긴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또뜰 거예요. 초록색 끈으로 하나를 젖히고 두 개를 먼저 뜹니다. 아, 이게 자꾸 빠지네. 그리고 노란색 끈 아래로, 그리고 두 개의 고리 중에 첫 번째 고리만 먼저 떠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여기가 왔던 곳이죠. 자, 항상 실의 순서는 바꾸시면 안 돼요. 실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엔 또 하나를 젖히고 앞에 있는 것만 떠줄게요. 자, 그 다음 중요 포인트. 조금 전에 돌아갔던 초록색이 이렇게 주머니 모양을 만들면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죠? 자, 두 번째 고리가 여기 있어요. 이두 번째 고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주머니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주머니 아래로 들어갈게요. 주머니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 이 끈의 아래를 지나서 두 번째 고리를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빼고 그대로 앞쪽으로 와서 자, 이 주머니로 빠져나와야 돼요. 아까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져나와서 또 자기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집이 여기죠? 자, 이제 다 엮었어요. 이제 손가락에서 빼가지고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화 매듭이 잘 만들어졌는지 살금살금 당겨보시고. 자, 이렇게 매화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 매화 매듭이 제대로 됐으면 바깥에 있는 이 끝목을 좀더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항상 끈을 조이기 시작하는 거는 자, 끝목이 시작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갑니다.
오른쪽. 자, 여기서부터 가락지 매듭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가락지 매듭을 통과하고 있는 초록색을 쭉 따라가면서 조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단지 매듭이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